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신길중학교 수학교사 조수경입니다. 아까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오나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시간 맞춰서 딱 비가 멈춰져가지고요.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정지현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정지현입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네, 이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학은 오랜 시간 학생들을 괴롭혀온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수학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암덩어리다. 네, 공포, 수면시간, 악마, 죽음의 감옥. 네, 학생들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의 수학교육은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 포기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수학의 발견 대학 교과서가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또 친구와 경쟁하는 수업, 과목 포기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수업에서 개념과 원리에 집중하는 수업, 또 친구와 협업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수업, 또 수학 공부의 흥미와 자신감이 높아지는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현장의 소식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에는 그 변화를 학생, 교사, 또 학부모의 목소리를 담아 실제 데이터로 또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수포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다 같이 좀 저희가 가슴 벅찬 순간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신적으로 수업의 변화를 실천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합니다. 수포자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고민하는 교육청과 학교가 있다면 오늘 이 연구 보고를 주목해 주십시오. 현장에서의 변화가 데이터로 증명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서둘러서 학교 현장에 이 수학의 발견 교과서를 보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를 살리는 수업 현장의 변화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 책임을 맡아주신 김구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학교육혁신센터 운영진과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수많은 전국에 계시는 수학교사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또 소명학교 학생들과 또 최민기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저희 변화의 증거와 또 희망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순간 뒤에서 되게 부럽다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두 분의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보시겠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질 높은 공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수학의 발견 사용 효과 연구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원래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공식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5년 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갈수록 늘어나는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수학 개념의 발견이 가능한 교과서, 교사들이 여유를 가지고 과정 중심 평가를 해서 피드백함으로써 수포자를 예방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함을 시민들에게 설득하면서 대안교과서 제작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수학의 발견 완간 기념회에서 저는 수학의 발견이 단순히 책 한 권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수학교육 혁신의 새로운 여정의 시발점이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 주변이 변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의 수학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아계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에게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안교과서가 어떤 효과를 가지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각의 물음에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공식적인 연구를 맡겨서 그 효과를 검증한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는 귀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은 소아계 발견의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수업의 끈을 놓지 않고 소아계 발견을 사용한 수업에 참여하고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에 응해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엄밀히 분석하고 소아계 발견이 가진 장단점을 살펴서 적당한 방법을 찾아 교육 현장에 적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중학교 소아계 발견에 이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대안교과서 개발도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초중고 전반에 걸쳐서 교사 중심의 수업을 혁신하고 소학 수업의 다변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소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소학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교육감으로서 가슴 벅찬 희망이 생깁니다. 저도 대안교과서를 서울의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보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소아교육의 변화를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중학교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 사용 효과 연구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한 수학의 발견은 교사 중심의 수업에 적합했던 검정 교과서를 보완하는 수업 교재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수업의 끈을 놓지 않고 수학의 발견을 사용한 수업에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 연구에 응해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엄밀히 분석하고 수학의 발견이 가진 장단점을 살펴서 적당한 방법을 찾아 교육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여러 수학교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이루어 수학의 발견으로 같이 수업을 하면서 매주 수업 전비와 수업 나눔에 적극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중학교 수학의 발견에 이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대안교과서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초중고 전반에 걸쳐 교사 중심의 수업을 혁신하고 수학 수업의 다변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변화를 위해 애써주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보실 게 있는데요. 저희 소문이 울산까지 났나 봐요. 울산시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생각의 도구인 수학의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수학교육혁신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학의 발견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수학문화관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수학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수학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연구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수학 수업의 혁신과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노호키 대신 읽었습니다. 네, 세 분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 아주 끝까지 힘을 함께 보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수업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일반 교과서로 수업하는 영상과 수업하는 것과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하는 것을 비교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업 시연에는 최수일 선생님과 회원여 등 학생 4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좀 머뭇거릴 것 같고 그냥 답이 무조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해답만 찾으려고 개념을 이해를 안 시켜주고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가 버려서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과서에서 우선 아이들의 생각을 묻지 않고 자꾸 진도만 나가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어려움이 닥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과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수업에서 이제 개념을 잘 이해 못했는데 또 이제 그런 게 쌓이면 언젠가 심리적으로 수학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포기도 하고 싫어지게 하는 이런 원인이 교과서가 가지고 있어요. 수학의 발견은 교사가 수업할 수 없도록 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해내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 상자를 X가 사과 상자 개수야. 이걸 뭐라 한다고? 이거는 양자. 똑같은 거야. 해를 뭐를 해라 그러죠? 해. 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해. 이렇게. 안 떠올라요? 예지는? 해가 안 떠올라요? 생일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수들이 모두 해 있다.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수들이 모두 해이다 라는 말을 했어. 정해지는 걸 위에 풀면서 알았다. 그러므로 기준값을 찾고 그 기준값보다 큰가 작은가 같은가를 보고 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준값이라는 말이 굉장히 딱 와닿고 그것을 기준값보다 큰가 작은가로 정해진다. 둘 중에 하나로. 처음에 그냥 일반 교과서를 했을 때는 그냥 설명만 들어서 한쪽 귀로 들어오고 한쪽 귀로 흘리면 끝나는데 그 두 번째 수학의 발견으로 할 때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직접 풀어보고 해야 되니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과서에서는 개념을 더 이제 잘 알려주는 대신에 문제를 접하거나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 수학의 발견은 문제를 더 활용할 수 있고 제 생각을 더 표현할 수 있어서 좀 그런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혼자서 수업을 듣고 나서 해야 됐는데 수학의 발견은 제 의견을 쓰고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달랐던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수학 공부랑은 좀 다른 생각하는 책.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많이 쓸 수 있는 책이다. 수학의 발견은 초등학교 때 벌써 수학을 싫어했다든가 수학을 힘들어한 학생들에게 중학교 올라와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운영하는 선생님의 수업이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도 과거처럼 문제만 풀고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발견은 여러분의 생각을 차근차근 끌어내서 그 생각에다가 새로운 수학을 공부하도록 하는 그 질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의 원리를 천천히 따라서 하다 보면 수학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오게 되고 또 그날그날 배우는 수학 개념이 잘 소화돼서 여러분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두 수업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앞에 있는 수업 짧게 막 빨리빨리 지나갔지만 어떤 건지 다 그려지시죠? 예, 네, 학창시절에 많이 봤고 많이 해왔던 수업이니까 그려지셔서 이렇게 짧게 하셔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뒤에 수학의 발견 수업은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수업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이번 보고의 그 주제인 수학의 발견 사용 효과 연구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서강대학교 김구현 교수님 팀에서 이제 지난 12월부터 올 4월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서 학생 1032명과 교사 21명 그리고 학부모 6명의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굉장히 애 많이 써주셨는데요. 교수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서는데 긴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막 녹화하고 계시니까 살짝 또 그렇습니다. 네. 화면이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군요. 일단, 네, 저희가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약 4개월, 5개월 동안에 그 수행한 연구 결과만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대전제로 제가 연구 방법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수업을 실제로 저희가 수업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의문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각각이 돼야 될까요? 네. 제가 원래 목청이 좋아서 사실은 이제 안 써도 목소리가 큰 편인데요. 그래서 조금, 네. 혹시 너무 크다 싶으면, 들고 하는 게 나을까요? 네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좀 작으면 다시 말씀을 주십시오. 네. 네. 뭐, 일단 개요는 저희의 그냥 연구 논문 쓰는 방식들로 제가 그냥 일단은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연구를 정말 연구의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했기 때문에 그 연구의 문법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냥 이 순서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경에서 진행을 했고 이 관련된 연구들의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무엇을 토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는 정도로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사실은 연구의 제일 핵심은 연구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익숙하시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들을 뒷부분에 보니까 저희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가 풀 버전이 다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구 방법이 무너지면 사실은 저의 결과가 사실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과도 사실은 그냥 발표를 위해서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전부라고 보시기는 어렵고 저희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 그다음에 교사들도 거의 대부분 참여하신 그 교사들을 인터뷰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짧게는 3, 4시간에서 5, 6시간까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 및 재연도 사실은 굉장히 약 버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요. 네, 일단 어떠한 배경에서 했느냐. 저희 뭐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교사들이고 수학교육에 관여하시는 분들이어서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교육의 방향성,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모든 학년에서 모든 내용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게 수학의 영역이죠. 뭐 대수, 수화, 연산, 뭐 기하, 뭐 미국 교육의 측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끝에는 확률과 통계 등등으로 구분이 되는 내용 영역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를 갖춰서 진행할 것이냐.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사실은 thinking process라고 많이 씁니다. thinking하고 연결될 때 thinking procedure란 말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의 과정이라는 것은 다소 연속적이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좀 끊어서 보지만 그 모든 사고 과정이 다 얽혀있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process standards를 굉장히 사실 강조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미국 교육 과정인 CCSSM 이 NCTM의 스탠다즈나 CCSSM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교과서가. 근데 실제 우리나라 교육과정, 특히나 우리나라 교과서들을 제가 이제 7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그니까 7차라고 해야 되나요? 007, 2007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일부의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살펴봤을 때, 사고 역량 기르는 컨텐츠로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도대체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과 사고 과정 또는 사고 역량은 무엇이냐 하는 연구를 제가 이제 계속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 연구들을 토대로 받고 그다음에 수학의 발견에 교사형 지도서라든지 해설서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참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NCTM 스탠다즈에서 무엇을 보는 거냐. 이 내용은 사실은 이후에 지금 잠깐 언급한 CCSSM, 미국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이때는 없었습니다. 80년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이 2010년입니다. CCSSM, M이 수학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밖에 뭐 역사, 과학, 사회 등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점차 자율의 방향으로 간다면 여전히 국가 통제하에 있지만 미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없다가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자 한 것이 2010년인 것이죠. 물론 2000년대 초반부터 작업을 해서 공식적으로 공표가 된 것이 2010년이고 또 요즘은 다시 이 CCSSM을 따르지 않겠다 하는 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남의 나라 일이어서 조금은 그렇긴 하지만 그게 또 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그 근간은 이 두 가지 NCTM 샌다즈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NCTM 샌다즈 2000년 버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89년 버전과 2000년 버전을 토대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수학교육에 상당히 그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되었고 그 연구 결과들을 반영했다라고 그 CCSSM을 보시면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CCSSM 디벨롭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수학교육학자들이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럼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틀을 만들고 전 세계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러면 미국이 현재 교육과정 뭐 그 실행 상태가 수업의 그 수준은 그럼 좋을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내셔널 수준의 그 국가 수준의 굉장히 잘하는 교사로 서티피켓을 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어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합니다. 뭐 주 대표
국가대표 정도 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수업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학의 발견에 저희가 이제 곳곳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했었는데요. 많은 부분이 이 말씀드린 NCTM의 스탠다즈를 기초로 만들어진 그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이미 90년대 후반에 출판이 되었고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의 교과서가 대표적인 것이 Connected Math Project, CMP이죠. 예. 그래서 그 CMP, RME는 사실 그렇게 많이 파플리 하진 않습니다. 근데 CMP는 상당히 많은 주에서 특히나 이제 그 루럴 에어리라 하면은 우리는 너무 지방을 생각을 하지만 그게 미국의 중상층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학교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백인의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그 와스비라고 표현하는 그 백인 중산층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하고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CMP가 그러한 서버브라고 하는 도시와 그 지역 간의 경계하고 지역에서 많이 쓰는 교과서들이 이제 중학교 수준의 CMP인데요. 그 교과서들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수준은 어떠하냐? 여전히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수학의 발견을 활용하는 수업에서 교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 학생들은 어떠한지 학부모의 관점을 조사를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그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교과서나 수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서 아마 학생의 입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자녀가 이렇게 했어. 나는 이게 어려웠어. 이게 쉬웠어. 이런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론적 배경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평가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평가를 수업과 별개로 보는 어떤 분위기가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업 평가는 어떤 연구에도 평가만 단독으로 보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교육 평가 하시는 분들 말고는요. 대부분 수업 안에서 보는 것이죠. 수업 안에서 그 수업이 진행이 되는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교사가 의도한 대로 잘 따라오는지, 무엇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지, 뭘 또 혼란스러워하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과정중심 평가라고 부르실 거고요. 전통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내용을 형성평가라고 불러왔습니다. 네, NCTM에서 assessment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를 병기해서 많이 쓰실 텐데요. assessment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좀 알아보고자 포함했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단독으로 이렇게 병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은 기존의 그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이제 커리큘럼 마티리얼즈 하면 소위 말하는 교육과정을 구현한 내용, 그래서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썼지만 실제 커리큘럼 마티리얼즈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이 프레임워크는 메리키 스타인 선생님이 오랫동안 그다음에 뭐 매스메리컬 테스크 프레임워크 이런 아이디어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어서요. 실제로 리튼 커리큘럼 하면 우리 뭐 문서화된 교육과정 이렇게 많이 번역해서 씁니다. 제가 한국말로도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을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느냐, 설정하느냐. 교사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오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변형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따라하더라도 어떻게 따라하느냐 하는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이 실행의 레벨이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학생의 학습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시는 건 어떻게 보면 학생의 학습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 앞에 세 가지는 똑같으냐? 똑같지 않습니다만 이 아이디어의 의미는 예전에는 교과서 내용이 학생의 학습으로 이퀄이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간주를 했었어요. 교육학에서. 그렇지만 이것이 교과서의 내용이 일단 교과서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일단 실제 수업의 실행의 그 주체는 처음 앞에 두 단의 교과서와 수업 설계의 주체자는 교사이지만 실행의 주체자는 이제는 교사와 학생이 같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교사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의도해도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고 참여해주지 않으면 그 의도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태스크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테스크를 본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교과서의 주체는 물론 교과서 집필자죠.
그러니까 집필자의 교육과정 수준에서 제시되는 교과서 내용이 어떠하냐, 그것이 교사가 교사를 거쳐서 어떻게 수업 설교를 나타나느냐, 그다음 실행의 레벨은 어떠하냐, 그것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오래된 프레임워크이고요. 저도 어쨌든 이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학생용 설문조사 검사지와 교사형 인터뷰 검사 도구, 그다음에 질문지와 검사 도구를 설문 검사 도구 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 방법은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검사, 그다음 인터뷰 질문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수업 장면을 보고 교사들이 의도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도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설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수업의 실행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구 기간이 방학 동안이었고요. 실제로 수업을 보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설문 검사와 인터뷰 질문지만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데이터와 인터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를 8분을 또 이렇게 짧게는 3시간, 짧게는 4시간 정도에서부터 5시간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터뷰 데이터가 엄청나서요. 조금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진행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각 그 학생들의 설문 검사를 일단은 학생 수가 저희가 그 1000명 넘게 그 시작은 다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설문 검사의 완성을 한 학생들이 800명대로 마감을 했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사들도 온라인 설문에는 한 10분이 참여해 주셨다가 중간에 완성하지 않으셔서 그 보고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는 계획을 11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뭐 연락이 잘 안 되어서 그 후보자들 중에서 최종으로 저렇게 10명 정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온갖 여러 조사에서 FGI, 포컬 그룹 인터뷰 많이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도 직접 연구 방법에서 많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0문항을 제작을 했고요. 인터뷰 질문도 저희가 이제 그래도 요즘에는 그 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모든 인터뷰를 줌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고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던 점도 다행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얘네는 물리적 거리 때문에 인터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도 혹시 계시다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주말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도 조금 이게 그 저희 IRB라고 하는 인권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연, 이공대 뭐 물리나 뭐 의학이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저희가 사실 교육 현장에서 제일 먼저 두어야 될 게 IRB이거든요. 학생들이 인터뷰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교사들, 보호자 대신할 수 있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뭐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사에게도 저희가 좀 사실 궁금했던 점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교사를 연구해온 연구자로서 교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사형 그 설문 검사 도구라든지 인터뷰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12월, 1월은 정말 이걸 만드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사실은 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고요. 예, 학부모용도 학부모들은 저희가 이제 제일 쉽게 시작하기가 좋아서 학부모님들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학생들 하고 나서 그랬다가 아 조금 텀을 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답변이 사실은 학생들의 답변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서 사실은 조금 그 무게를 조금 낮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문지를 몽키 서베이를 만들어서 몽키 서베이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그 설문 도구로 온라인에서 검사 참여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몽키 서베이를 활용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엑셀이나 SPSS에 그다음에 워드 저희가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허용이 되는 시간이 한 20분인데 제가 지금 이미 한 15분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만 아마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실 것 같아서 학생에 집중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느꼈던 거는 학생들은 대체로 수업의 흥미나 좀 새로운 수업이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내가 질문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냥 기술 통계 수준에서의 사실 보고입니다. 유의미성을 따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로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런 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여전히 학생들이 대체로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수학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그 문제 풀이와 문제 해결에 대한 약간 혼란은 있으나 여전히 그 수학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 수업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70% 된다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기존의 수업들이 내가 무엇을 이해했다고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이제 결과 데이터들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아, 내가 내 친구하고 같이 뭔가 수업 시간에 협업이 잘 되고 있구나 느꼈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얘기하고 토론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친구의 생각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굉장히 높은 비중의 학생들이 비율의 학생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도 하기 편했다 하는데 질문의 대상이 조금 여기는 의외였는데요. 친구나 그 밖에 내가 과외 선생님이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좀 배제되는 그래서 여전히 선생님에 대한 진입 장벽은 그렇게 낮지 않구나. 여전히 선생님들 좀 어려워하구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모든 토론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발견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굉장히 골고루 많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예, 그 발표 자료를 보셔도 보일 텐데 뭐 하나가 두드러지게 굉장히 강한다기보다 골고루 학생들이 아 뭔가 이렇게 그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 하는 아이디어가 의견이 공존했습니다. 네. 저도 문장지 문장에 대해서도 이제 논술이나 서술이었는데 이게 이제 평가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또 수업은 이 수학의 발견을 진행을 하셔도 평가에 가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괴리들이 있는 게 아닐까 저 나름대로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수학의 대학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교과서에 대해서 뭐가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공식 규칙 들이었다라는 거죠. 정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그 의도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시험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입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또 여전히 사교육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여전히 무시 못하는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시험을 잘 보는 테크닉처럼 뭔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도 뭐 그렇게 인상 저는 네 학생들이 여전히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분포로 봤을 때는 이제 골고루 모든 요소들이 아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이 각각의 저희가 제시한 문항들에 대해서 골고루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좀 종합해 보자면 여전히 수학을 문제풀이 중심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었고요. 답을 찾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입시에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도 여전히 선행 학습을 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리 탐구 개념 이해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학생들도 어려운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학원이나 이 내용들 다 커버하고 왔지만 여전히 이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많은 그 시작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우고 와서 이걸 지루해요 하지만 학원에서 개념 원리를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개념은 정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정의로 정리된 걸 보면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그건 그냥 정의를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데피니션과 컨셉을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래서 개념보다 원리를 이해한다라고 쓰시는 것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걸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업하실 때 내가 납득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슐만이 PCK 얘기를 하면서 언급한 인용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많이 드리는데 여러 자리에서 교사들이 그냥 교과서 한번 쭉 보고 그냥 들어가시죠. 물론 수학의 발견을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배운 게 아, 이 교과서를 선호하시는 많은 교사분들이 그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구나. 내 생각으로 내가 뭔가 설계하시는 걸 원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는 느꼈는데요. 그 어쩌면은 교사들이 그 지금 이런 수학의 발견으로 뭔가 대신하고자 하시는 이유들도 이게 왜 이렇게 되고 내가 이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근데 또 하나 주시지 마실 것은 첫 번째 잘 안 됐다고 두 번째, 세 번째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달라지고요. 선생님들도 연차가 달라질 때마다 달라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달라지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로부터 얻은 정보들, 학생들이 지금 이 교과서를 사용할 때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어렵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는 측면들을 이제 내년, 올해, 당장, 2학기 수업에서 어떻게 반영하실까를 고민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교사인데요. 네, 여기는 그냥 기술 통계로 대체로 저희가 5점 척도의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5점 척도의 문항들 중에서 5점 척도를 보통 쓰죠. 우리가 라이커트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네. 그 5점 척도를 쓰면 대부분 3점으로 많이 쓰세요. 보통으로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변형해서 4점 척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4점 척도로 했을 때 그래도 여전히 평균들을 보시면 크게 그 가운데로 집중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편차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 아마 어느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발견, 새로운 교과서를 쓸 때는 새로운 교과서의 철학과 방향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각 내용들, 물론 단원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과서도 살펴봤는데 단원마다 차이가 있었고요. 어떤 내용들은 그 교사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없게끔 내용이 되어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들이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풀어내셨을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하고의 이제 편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 항목들하고 네,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사들 스스로 가지는 인식이 있어요. 신념 체계가 있잖아요. 학생으로부터 그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약간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좀 추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교사들은 기존의 교과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교사 거민정 교과서 저희가 거민정 교과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 학생의 사고 능력에 대한
그 부족함, 그 충분히 서포트하지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수학의 발견을 사용하시는 선택하시는 교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자발적으로 기존의 겸이종 교과서의 차별성을 이해하시고 선택하셨고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 푸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겸이종 교과서를 병행하시는 걸 병행 사용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게 NCTM이라든지 수학교육의 방향성이 사고능력 배양이고 함양인 것은 맞습니다. 대원칙이죠. 그렇다고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연습이 필요한데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걸 생각하는 눈높이 수학, 구몬 수학에서 초등학생들에게 100문제씩, 20문제씩 똑같은 걸 100번, 20번 해봤자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교사들이 혹시나 아직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이 똑같은 문제를 100번 하면 어느 날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연구에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여기 연습을 하다 보면 원리가 이해가 아니에요. 원리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아, 이해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은 아마도 이해가 된 듯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원리가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느 연구자가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앵무새가 언젠간 말을 할 것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앵무새는 절대로 스스로 말할 수 없어요. 배운 거를 따라할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구자가 이게 어디에 번역서 누군가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셨던데 어떤 연구자가 유명한 연구자가 아니었나 봐요. 제가 책에서만 보고서 그걸 넘겼는데 이렇게 절차, 계산 중심으로 먼저 배우고 나서 개념, 원리 중심으로 옮겨가는 건 하얀 그 스폰지를 블랙 잉크에 담궜다가 건져내서 아무리 빨아도 하얀색으로 회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절차를 먼저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려우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도 예비교사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요. 똑같아요. 다 똑같이 내가 학생일 때 배웠던 절차 중심, 계산 중심, 공식 적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 공식이 들어와요. 공식이 들어와서 공식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생각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아마 선생님들 똑같이 이 부분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을 이 수학의 발견 교과서를 쓰실 때도 선생님들이 좀 내려놓으시고 기존의 사고의 방식, 접근의 방식들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사들에 대한 제가 조금 좀 이동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의 사고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학생들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측면이에요. 제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게 그냥 대체로 겸이종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교사들이었어서 사고 방식이 사실은 기존의 겸이종 교과서는 기존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겸이종 교과서를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절차 중심, 문제풀이 중심, 그다음에 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식은 정리, 법칙은 이렇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답을 찾으세요. 이게 반복이잖아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사고가 개입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었으나 이 수학의 발견의 교과서는 이 여지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측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교사들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데이터를 이제 다음 수업에 활용하시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모습이 어쨌든 뭐 생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학생들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고 교사들이 인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진짜 존재하는 변화인 거냐? 이건 저희가 이제 관찰 수업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길게 연구를 한다면 이걸 또 검증할 수 있겠으나 저희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생각, 의도, 인식 등의 중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인상적이고 중요하다고 봤던 이유가
그 전까지 우리가 학생자 중심, 학생 중심이라고 얘기는 했으나 학생이 사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학생이 답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뭐 점수를 몇 점 맞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을 왜 못하는지, 여기서 왜 막혀있는지, 뭐 혼란스러워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세밀하게 들어오지 못했으나 모든 활동, 토론, 토의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궁금한 점이 많아져서 또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조금 더 깊이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뭐 그 학생들의 사고,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고하는지. 근데 또 다양하다고 해서 20명이 있다고 20가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교사들이 이걸 또 두려워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턴의 여러 가지 연구로 밝혀진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이제 여러 저는 NCTM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NCTM 회원이에요. 저도 20년 넘게 학생 때부터 회원이었고요. NCTM에서 그 매스매스 티칭 앤 러닝이라고 해서 K-12 그 이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나왔었어요. 뭐 매스매스 티칭 인더 미들스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걸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수많은 예제들이 나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저도 여전히 많이 거기서 많이 배웁니다. 아, 수학의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이 원리가 이런 거였구나. 많이 배우고요. 혹시나 이제 중학교 저학년을 가르치실 때는 지금은 그렇게 안 유명한데요. 메릴린 번즈라는 굉장히 미국에 오래 교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출간하신 책 내용들을 보면 물론 초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거기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제가 일하던 곳에서 책으로는 접했으나 그 실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저도 많이 그 내용을 차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원 양성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시 배우기거든요. 언런이라는 영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필요하신 게 내가 안다라고 보다는 이 접근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 마음을 여시고 아 내가 정말 이런 방식들로 내가 배웠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정말 학생 중심의 수업이라는 건 학생의 사고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예전에 지금도 여전히 구성주의는 유효합니다만 구성주의의 핵심은 학생들이 우리가 주입식으로 그냥 일방적인 설명이 학생들에게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전달이라는 용어를 쓰면 구성주의자들은 정말 경기를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레디컬 구성주의자들은요. 뭐 그런 말들이.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말하는 것과 학생이 배우는 내용이 간극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 내가 어디까지 했지? 수업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지? 너네 어디까지 배웠지? 내가 말한 것이 여러분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 학생마다 그다음에 학생마다 시간이 걸린다. 모든 학생들은 슬로우 러너. 모든 학습은 시간이 걸립니다. 개념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이걸 오늘 함수의 내용을 했다고 해서 오늘 함수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종합, 뭐 융합, 통합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그 학생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학생들을 주체로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산력, 계산하는 실력,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답을 맞히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냐. 물론 입시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입시를 따라가서 맞춰가 이게 딜레마입니다. 입시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요? 수업에 저도 이 수학의 발견의 개인적인 소회인데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어쨌든 수업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어서 입시 내용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사들이 스스로가 그 입시라고 하는 벽을 난공불락으로 이해하시고 아무 노력도 안 하시는 그냥 포기하고 가시는 게 아닐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수업의 내용과 방식을 이렇게 바꿔서 했으니 이것에 맞는 평가 입시 제도를 만들자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거는 부모하고 상관없는 저의 생각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이것도 그 만약에 수학의 불견으로 수업을 하시는 많은 교사분들이 굉장히 그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학의 발견이 선행학습 학원에서 아무리 배워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불편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학원에서 기껏 배워왔는데, 과외에서 배워왔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럼 오히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수업의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걸 교사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학생들도 앞에서 보셨듯이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도를 수업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떤 분위기는 조성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도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연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어려운데 이제 내 생각, 내 의견이 없어지는 건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내 생각이 중요해졌고 내 의견이 중요해져서 내가 수업 시간에 함부로 그냥 기계적으로 허투루 할 수 없었다 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평가 관련해서는 네, 이렇게 그 수학의 발견의 내용으로 평가의 내용을 취재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나 여전히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시스템의 문제여서 네, 그냥 어떤 형태인지 이 동향 정도를 파악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수학 평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 하신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소위 말하는 선택형 문항들에서는 그 학년 대상이 전체 한 교사가 전 학년을 다 담당하지 않는 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사고에 여전히 관심을 보세요. 이게 일관되게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죠. 앞에서 이걸 중요하게 인식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질문과 그러니까 인터뷰와 설문 도구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 일관되게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었을 텐데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그 부분들 내가 심혈을 기울이는 주제라고 생각하셨고 여전히 요 일관되게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네.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거는 소수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의도한 만큼 굉장히 수업을 활발하게 하시는 토론 중심을 하시는 교사 예, 응답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요. 학생들이 내가 의도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은 그 자신의 생각을 여전히인데 그게 여러 가지가 맞물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불편함. 그게 또 이제 3년을 다 가르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이런 한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가 틀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아마 교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느닷없이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일까? 특히 이제 고등학교 계신 선생님들은 더 심하실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또 저도 개별적인 사안으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과연 이걸 알까? 네, 교사를 테스트 해본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들었는데요.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요즘은 또 하도 다양한 세상이어서요. 네. 그다음에 교사들은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래서 아마 수학의 발견을 활용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수학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수학 교육의 목표라고 이해하게 계셨고 그다음에 문제풀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이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아마 교사들 마음속에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나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그걸 실천하고 실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 저희가 인터뷰를 한 8분의 선생님들이 단지 수학의 발견을 선택을 하셨고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것부터가 달랐기 때문에 모든 기존의 교사들하고 대치해서 일관할 수는 없으나 이런 새로운 어떤 시도에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적용하시고자 하시는 교사들이 있구나 또 이해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네
좀 시간이 제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간단히 하고요. 여전히 뭐 어려움들, 그다음에 이미 그 사교육 걱정 세상에서 이런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요. 네. 그래서 뭐 똑같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쓴 것이고요. 예. 학부모들의 이제 학부모들의 걱정들이 그거였죠. 여전히 사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그 입시 결국에 대학교 입시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제가 이 결론 및 제안에서도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디어들로 자기 생각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전히 계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시간을 제가 많이 썼는데요.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 할당된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은 나중에 또 상황이 되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인터뷰하시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학의 발견 수업에 대해서 장점뿐만이 아니라 아쉬운 점, 뭐 보완점까지 아주 세세하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학생과 교사가 말한다 순서입니다. 먼저 소명학교에 계시는 최민기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소명학교와 수학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고요. 발제 후에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국중석 선생님과 소명고등학교 학생 두 명의 토크쇼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선생님,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명학교의 수학교사 최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목을 소명학교와 수학의 발견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이 제목을 보면서 되게 뭉클했습니다. 왜냐면 소명학교랑 수학의 발견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뭉클한데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제가 처음 실험학교를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 했던 수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선생님 합치면. 근데 부족했던 점이 되게 많았고 근데 그 순간마다 같이 좀 동참해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좀 의아하셨지만 어쨌든 신뢰해주시고 계속 지지해주셨던 것들 그리고 오늘 학생들도 나왔지만 결국 이것을 좀 성실하게 같이 성실했던 우리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두 단어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좀 감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학교 사례가 결국은 이제 다음 이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실 그 학교에 좀 응원이 되고 좀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2017년도에 제가 실험학교로 제안을 받아서 2017, 18, 19 계속적으로 실험학교를 참여를 했고요. 교과서가 나오고 나서부터 중학교 1학년, 2020년에 될 때까지 3개 학년 다 중학교 전체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고등학교 과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한 수업을 실험학교로 참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아이들이 최종 기말고사가 똑같은 이제 4지산다형, 뭐 5지산다형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이제 왜 이렇게 배웠나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면서 마지막 최종 평가는 수학의 발견의 형태로 100% 서술형으로 이제 하면서 좀 그런 철학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자 이런 시도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교사들이 변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제가 시작을 했고 2018년도에 선생님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많이 일치가 됐던 것 같아요. 교과서가. 2018년도에는 교사 3명이 그리고 그 교사 3명 수업 안에
또 짝으로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가셨고요. 2019년도에는 4명, 저희가 수학 선생님은 총 5명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모두 수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신임 선생님들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새로운 수학 수업의 발견 창비 교육 연수를 들으시고 교내에서는 5가지 관행 연수를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짧은 거로 하나 진행해서 선생님들께 가능하면 좀 한 개 학년의 교과서를 수학의 발견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학년별로 이 교과서 관련된 배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업 피드백을 해왔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희 역사가 있었지만은 왜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좀 배우는 것이 그냥 지식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배우면서 그거 좀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학생들이 오늘 배우는 그 수학 개념만을 알고 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런 선생님들 간의 그런 공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탐구학습을 얼마나 탐구학습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수학 개념을 정말로 자기의 진로에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학부모님들, 그죠?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수학 나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수학 학습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실험학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됐고 동료 선생님들도 공감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수학 자체에 대한 그 배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과제가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는 훈련 그리고 탐구학습의 적절한 과제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처음에 문제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성장했는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수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맥락과 연결해서 수학을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학이 아닌 뭐 다른 문장들을 뭐 예를 들면 야구의 안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안타도 몰랐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또 이 수학 자체를 그동안 계속 수동적으로만 배워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태도가 계속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적어보라든지 그거를 너희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봐 라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록도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 세 개 딱 쓰고 하면은 처음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왜 안 쓰니 했는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인식이 너무 컸습니다. 시험하면 그냥 싫어하고 선행학습을 의존해야만 공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반복된 실패감으로 그냥 수학 수업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협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소통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리고 서로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수업의 경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계나 질서를 인식하는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배우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이후에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패널로 참여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학생들이 이 수학 시간 자체가 답만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게 됐고 답을 잘 구해서 앞에서 나와가지고 답을 딱 쓰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학생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어떤 자기 의견이더라도 수학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아 진짜 훌륭한 학생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고등학교 와서 지금 여기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 개념 배울 때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개념도 그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학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서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반응은요, 긍정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수업 공개할 때, 뭐 제 수업도 그렇고 수업 시간 자는 학생들은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고요. 그리고 수학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개념을 잘 정리 안 해주셔서 아이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피드백을 전화로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인데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많이 빨리 배우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첫 번째 개념이 잘 정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들은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수업 자체를 우리가 먼저 저희가 시나리오를 다 이해하고 나름대로 사고 실험을 좀 하고 예상하기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마지막에 좀 얼버무리고 끝나고 좀 부족했던 부분이 되게 많아서 오히려 이런 피드백들이 저희들이 좀 더 연수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들은 참 어렵죠. 시수는 정해져 있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일수록 다시 우리 그냥 그 정 교과서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저희 동료 선생님들 안 계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음에 좀 갈등도 있고 저희가 방학 때도 개념을 가르치려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결할까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셨던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 소명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이 교과서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전에 발표해 주셨지만은 이거를 아이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 태도들이 정없이 변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이나 지금 오늘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다시 알려주거나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됐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했어, 이런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하고 연결되는 평가도 저희가 연구할 생각이고요. 지속적인 배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또 새롭게 도전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 처음에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이름과 수학의 발견 연결하면서 감격했다고 했는데 저희들 이런 소개로 선생님들이 좀 용기를 받으시고 이후에 이제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이런 감격함을 똑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표를 시키던 아이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 학생들이 이야기 나눌 때 잘 경청해 주시고 힘이 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앉을까요? 네, 저는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국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휘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소명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토크쇼에는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을 수학의 발견으로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에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학의 발견으로 중학교 1, 2, 3학년 계속 썼는데 특별히 어떤 좋았던 점이 있었나요? 저희 경우에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틀에 박힌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주고 다양한 포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해진 방법보다 창의적인 다른 친구들의 풀이 방법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창의성이 더 생기고 더 수학에 더 흥미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 보면 처음에 열린 질문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상과 관련된 질문이나
그런 거가 많아서 그런 걸 통해서 더 흥미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스스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더, 저의 경우에는 수학이 더 좋아졌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해진 방법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풀이를 한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나요? 아무래도 저와 다른 생각을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뭔가 신선하고 신박하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창의력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생각을 열게 하는 그런 과제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나요? 처음에 생각을 여는 그 문제들 중에서 가로, 세로로 벽돌이 12개씩 있는 그 테두리에 벽돌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 다른 친구들의 풀이 방법을 들었었는데 다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다 다양하게 느끼니까 저도 더 그런 친구들의 풀이 방법을 익히고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서 그 문제 기억에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희영 학생은 수학의 발견 쓰면서 어떤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수학의 발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를 만나면 바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니면 그냥 답안지를 보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 수학의 발견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문제 속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다시 보기도 하고, 그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 개념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끈기가 생겼고, 또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푸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을 잘 모으다 보면 또 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학창시절에 한 문제가 안 풀려서 2박 3일 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하고는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그걸 해결하느라고 그랬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일반 교과서하고 달랐던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일반 교과서하고 수학의 발견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일반 교과서는 교과서에서 초반에 이 풀이 방법이나 공식들을 알려주잖아요. 학생들한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 풀이 방법이나 공식들을 듣고 난 다음에 혼자 그것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완벽히 익힌 다음에 주어진 문제들을 다 풀어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그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기도 벅찬데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그 수학 시간이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 수업 시간 전체가 실패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실패들이 쌓이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고 좀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수학의 발견은 이 공식을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이 원리를 익혀야 하는지 그 과정을 스스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과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좋았던 거는 나의 생각을 쓰는 칸이 있고 모둠의 생각을 쓰는 칸이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이 수학을 배울 때 사실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 자신이 생각하는 개념을 쓴 다음에 그 개념을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오류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둠의 생각을 나누면서 또 한 번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던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생각을 듣는 것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희영 학생은 끝까지 답지를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그 나머지 정리를 배웠던 수업이 기억에 남는데 나머지 정리를 배울 때 그런 문제 유형이나 풀이 방법을 배우지는 않고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간략한 개념만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그 초반에 있었던 문제는 그 식 하나만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는데 그 뒤에 부분에 좀 더 이 문제에 나오는 것을 식으로 쓰고 그 식을 더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단계가 많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5번 문제가 저희 반 친구들이 다 어려워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5번 문제 푼 사람 있어? 이러면서 다 같이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각자 자신이 실패한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해봤는데 이게 안 된다. 아니면 자기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그렇게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고 그걸 들은 다음에 혼자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답을 보거나 선생님의 큰 도움은 없이 수업 끝자락에 제가 그 문제를 결국에는 풀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을 했군요. 아, 대단합니다. 좀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수학의 발견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불편한 점도 있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아, 제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뭔가 그 개념들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 교과서의 특성에 따라서 뭔가 그 개념들이 한 곳에 모아서 정리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약간 불편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처음 배울 때부터 주의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서 배운 개념들이라서 그 개념이 탄탄해졌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흩어져 있었을 때 어떻게 듣고 듣는지 사례가 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집을 보면서 그 개념 부분을 공부하고 아니면 수학의 발견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제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의 발견이 불편하다고 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는 이 수학의 발견 이 교과서를 쓰면 솔직하게는 굉장히 귀찮거든요. 학생 입장으로서. 왜냐면은 일반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바로 알려주는데 수학의 발견은 진짜 끝까지 안 알려주고 혼자 찾아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귀찮고 사실 답답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돌아보면 그 귀찮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개념을 끝까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원명을 보면 아, 내가 그 문제를 풀어서 이 개념을 공부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문제 풀 때도 공식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원리는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학의 발견으로 공부를 하다 보고 보면서 그리고 그 귀찮은 과정들을 겪고 나면서 개념들이 좀 더 연결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제가 긴장해서 질문이 매끄럽지 않은데도 훌륭하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이제 몇 개 더 있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할게요.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중학교 수학의 발견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고등학교 수학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일단 이 교과서 자체가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할 때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개념이나 문제들을 더 깊게 파고들려는 집요함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중학교 때 열심히 했었던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창의성이 더 길러졌던 것 같고, 또 제가 그런 고민한 흔적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런 개념이나 공식들 그리고 그런 원리들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 시간, 지금 바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 내줘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이렇게 인솔해 주신 최민기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시간 1분 1초가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에요. 지금 딱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 시간이라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먼 길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번만 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떨지 않고 얘기 굉장히 잘하네요. 진짜 수학의 발견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욕심을 내봅니다. 예. 다음, 이번 순서는 아까 계속 이제 교수님께서도 발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사들이 좀 이렇게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교사들이 저도 사실 이걸로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혼자 준비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신지 영림중학교의 이경은 선생님께서 수학의 발견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동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림중학교 이경은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림중학교의 이경은입니다. 네, 저는 2016년부터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맺어진 전국의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과 함께 해온 여정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학의 발견이 과제 개발 프로젝트를 넘어서 수학 수업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또 서로 성장하는 수학교사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의 발견은 이제 2016년 2월부터 이제 교과서 샘플 개발을 시작했고 12월부터 현장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0년 11년부터 이제 학생 배움 중심 수업에 관심이 많았던 이제 혁신학교 교사였고요. 아까 최민기 선생님처럼 현장 실험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개발 과정은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향을 잡는 과정이라 이제 특히나 더 많은 실험과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시민단체들의 후원도 있었고 또 강원도 교육청과 협력 연구도 진행하고 학교 실험뿐만 아니라 학부모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출간 직전에는 지필진 실험학교 교사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토크 콘서트까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출간에 앞서서 이제 2016년부터 이런 길고 긴 준비 과정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앞서 소개한 이런 개발 과정을 정리하면 수학의 발견 프로젝트는 지필뿐만 아니라 현장 실험과 피드백이 이제 중요한 개발 요소였습니다. 단순히 이제 지필진 간의 논의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일반 교과서와 수학의 발견처럼 이제 수많은 현장 실험과 피드백이 중심인 교과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제 5년이 지난 오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많이 실험하고 실제로 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이제 과제가 어렵다. 아까 이제 김구현 교수님께서 많은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돌아보면 이제 치열한 논의 과정에서 서로 마음 상하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교단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던 간에 아까도 이제 열린 마음이라고 김구현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학생이 수학 개념을 스스로 발견한다라는 이 프로젝트 주제 앞에 우리가 모두 신규 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어느 누구도 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명확한 답을 아는 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시작되는 지점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답을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과제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게 했었어요. 과제 개발자 측면, 과제 개발자의 의도에 좀 마음을 열고 또 이제 수정 논의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또 이것을 실험하시는 분들의 어쨌든 현장의 어려움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아까 이제 김구영 교수님은 수업을 이제 관찰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 모든 실험하는 학교들의 수업을 녹화하고 관찰하고 나누는 과정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방향을 조금이라도 잡고 이제 잡았다 이제 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렇게 또 서로 배우는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그 몇몇의 교사 주도로 만들어지는 교과서가 아니라 다 함께 만드는 교과서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희망하는 진정한 교육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제 스파게티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모든 별로 주어진 20분 동안 스파게티와 짧은 종이 테이프 실을 이용해서 마시멜로 한 조각을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놓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제 테드 영상을 보면 나이와 성별, 직업이 다른 수많은 팀이 이 게임에 도전을 한 결과 놀랍게도 유치원 아이들이 가장 우수하고 창의적인 스파게티 탑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치열한 토론 끝에 완벽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한 가닥씩 조심스럽게 스파게티를 세워나가는 경영대학원 학생들보다 일단 시험 삼아 스파게티 탑을 이제 세워보고 다시 무너져도 좌절하지 않고 욕심 없이 또다시 시도하는 아이들이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른들처럼 서로 주도권을 다투지도 않고 또 책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 함께 협력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챌린지는 이제 수학의 발견과 닮은 꼴입니다. 완벽한 과제, 완벽한 수학 수업, 어떤 완벽한 정리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 같이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학생들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배워가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과제를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나누는 과정에서 토론과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교사와 학생도 수업의 장면에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일을 잘하는 집단들은 일을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그룹에 있었던 적이 있지만 일을 딱 정확하게 나눕니다. 너는 이거, 나는 이거. 그리고 딱딱 분배하고 각자 자기의 몫에 책임을 다하죠. 그런데 수학의 발견 프로젝트는 그렇게 일을 또는 그 몫을 또는 그 과제를 각자 개발해서 가지고 와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협의하는 과정.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협력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2019년 1월에 집필진과 실험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 수학교사 모임과 협력해서 세미나팀 발대식을 진행했고요. 그해 이제 3월 말에 대전에서 전국 세미나 팀장 모임을 한번 진행했습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총 10개 세미나 팀이 이제 운영되었어요. 그 같은 해 2019년에는 강원도 교육청과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희망교사에게 학생 수만큼 수학의 발견이라는 책을 보급해 주었어요. 이제 마찬가지 지금 많이 계속 들으셨는데 이때도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방식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서울형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을 하고 싶은 희망학교를 모집했고 이제 7개 학교가 신청하여 신청한 학교의 수학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원학습 공동체가 서울에서 학년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현재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총 14개의 팀이 있고 교사 1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서울 경기는 이제 1, 2, 3학년 팀이 있고요. 서울 동부 팀은 이제 계속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
경기도 구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고, 아까 최민기 선생님 쪽은 이제 경기 남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계시고요. 이 외에도 이제 강원, 대구, 경남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온라인 팀이 활성화가 되었고, 아까 김구현 교수님 말씀처럼 역시 수업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전국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평가팀이 생기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의 발견팀도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완성 단계인가요? 완성 단계라고 하시네요. 네. 네. 제 2019년 1월을 시작으로 이제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전문적 공동체가 이제 구성이 되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합 세미나팀, 또 이제 평가 간담회, 이제 각종 연수 등 활발한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체 확장이 이루어지던 중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20년 코로나19가 닥칩니다. 그 코로나19로 사실은 학교 현장은 출결 또는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수업 내실화 여력이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계약이 미뤄지고, 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EBS를 틀어주는 형태들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수학의 발견 프로젝트에 익숙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길이 명확치 않을 때 협력해서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당시 전국 14개의 수학의 발견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2020년도에 등교가 일주일씩 밀렸어요. 이제 뭐 한 달 밀린다, 두 달 밀린다가 아니라 저희에게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계약 날짜를 계속 미뤄졌는데, 저희가 이 시기에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도 어떻게든 학생들과 의미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 아까 김구현 교수님 그 연구가 저는 너무 의미 있었던 게, 그런 열망이 너무 강한 선생님들이 모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먼저 3월, 2월에 하는 작업이 평가 계획서와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제 함께 모여서 계속 이 시기에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고, 2020년에는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이제 컨퍼런스 또 온라인 수업 공개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각종 방역 대책으로 모임이 어려웠습니다. 아직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워낙에 서로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도 이제 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잠깐 방역 대책이 풀리면 그때 빨리 모이고, 또 팀을 더 잘게 쪼개서 또 모이고, 저희는 이제 각 공동체마다 활동을 꾸준히 계속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저희들의 노력을 각 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알고 또 저희를 추천해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연수에서 이제 공유하게 되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학과에서는 평가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평가팀이 또 노력하여 이제 수학교육혁신센터와 함께 평가 플랫폼 모두의 수학을 이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금 전국 수학교사 모임과 또 오프라인 온라인 연수 여름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연수의 주제도 아까 저는 이제 또 놀랐는데, 소명중학교에서 하고 있던 이제 다섯 가지 관행을 중심으로 한 실제로 수업의 실제 디자인, 그리고 평가 부분에 대한 연수를 이제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놀랍다고, 이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또 많은 선생님들이 힘을 내시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어떠한 위기 또는 어떠한 난제 앞에 이를 극복하고 뭔가 대안을 마련한 것들은 관의 주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평범한 저희들, 저는 이제 평범한 수학교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지극히 평범한 수학교사들의 공동체, 그 자발적인 주도와 진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힘든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보다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것보다 제가 정말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당면한 수학 수업의 문제들을 개선해 보려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자, 실천해 보자 하는 주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체성이 가장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 다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들 처음에는 학생이 주체가 되게 하는 이 수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김구현 교수님 연구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왜냐면 이 모임은 이제 문제를 잘 풀게 만들면 된다. 학생들에게 문제를 잘 풀게 만들면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우리 수학수 교사들한테 새로운 수학교육 철학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시지만 이런 고민을 이제 밖으로, 입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내가 이런 수업을 잘 못한다, 나 이런 게 어렵다라고 선생님이 수학교사들 모임에서 이런 치부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을 밖으로 꺼내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자료집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공동체 활동,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수학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점점 더 이 수학의 발견에 대해 이 수학의 발견 프로젝트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수학 교사들마다 철학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수학 교사들이 바라는 수업은 아마도 이제 우리도 잘 가르치고 잘 학생들도 잘 배우는 수업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인터뷰 내용은 앞에서 이제 소명중학교의 최민기 선생님과 또 그 학생들이 말한 이야기와 겹치기 때문에 그냥 자료집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수학의 발견 실험 수업을 3년간 해주셨던 정혜영 선생님의 인터뷰인데요. 저는 이 글에도 많은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많은 쌤들도 이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에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꾸준히 5년간 다른 선생님들과 철학을 나누고 또 수학 교사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공동체 활동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제 교사만 변하고 학생의 변화를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런 수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2010년 저희 자체적으로도 10월 컨퍼런스에서 이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사전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학생들이 자신들이 무언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학의 발견은 이제 수학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또 아까 수학 교사로서 제가 수학의 방점이 있습니다. 수학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또 교사로서의 본질에 닿는 고민을 하는 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성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 길은 멀지만 학생들이 수학을 하는 즐거움 또 더 나아가 배움 자체의 즐거움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수학의 발견이 바로 저의 수학 그리고 교사로서의 발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학생들과 함께 이 발견을 이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뒤집박죽해서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경 선생님 휴지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그냥 가서 네. 긴 시간 저희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이 공부하시고 수학의 발견 개발하시고 이러시면서 순간 이렇게 감격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울컥 하셨나 봐요.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곳곳에서 그 선생님들께서 모임을 통해서 수학의 발견 열심히 이제 수업 연구하신다는 느낌,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약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 순서로 아까 이제 얼핏 이경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대안교과서, 고등학교 과정, 고1 과정의 대안교과서가 개발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랑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희가 중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 잘못 배워서 되게 힘들었던 점,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이미 많이 수포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또 이제 몸으로 느끼셨는지 초등학교 것도 지금 계획을 또 잡으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이신 최수희 선생님께서 중학교 수학의 발견 이제 어떻게 더 보급할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안교과서 개발 진행 상황이랑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수희 선생님 오시겠습니다. 환호를 들으니 연예인 같은 느낌도 들고 예 마지막은 항상 부담이 이제 앞 사람들이 시간을 까먹으니까 예. 가셨지만 김규현 교수님이 딱 20분 까먹었는데 예. 딱 20분이 늦어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만큼의 또 이 눈초리를 받으면서 근데 상당 부분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앞에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조금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겠습니다.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이 딱 보시는 대로 보면 학생들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막 이렇게 다 이게 일일이 다 지시하는 1, 2, 3, 4 이게 뭐냐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런 것들이 꽤 많다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스스로 못하는 존재로 이렇게 막 교과서가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학 교사들은 다 알지만 전형적인 3단계 교수 방법이 해방 이후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책은 이렇게 개념을 교사가 설명하고 또 예제도 교사가 풀어주고 학생들은 따라하는 이런 따라하는 존재로 학생들을 여기는 이 교과서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전문 용어를 너무 남발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은 전문가들이 보는 책인데 이 책이 교과서로 그대로 옮겨와 단 한자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건 2009고 이건 2015인데도 하나도 안 바뀌고 있어요. 여기는 이런 용어가 쓰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교과서를 제작하게 됐고 많은 과정 이경원 선생님 말씀하셔서 했는데 사실은 오늘이 요 대한교과서 효과 검증하는 날인데 이게 2020년에 계획돼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때 코로나라서 현장을 도저히 연구할 수가 없었고 작년 연말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막판에 시간을 내서 2년 늦은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많은 고생들 하셨죠. 무한번의 수정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학생들도 무려 4,743명 이렇게 실험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완간이 됐고 크게 철학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해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남더라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발견해야 되겠다. 개념을 연결해야 되겠다. 많이 나왔죠. 핵심 역량 오늘 많이 안 나왔지만 핵심 역량 함양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친화적인 용어 사용 이런 부분에서 수학의 발견은 자꾸 생각 이유를 설명해라. 설명 표현 이런 걸 자꾸 묻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답이 얼마냐 묻지 않아요. 이유를 설명해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친구하고 대화를 많이 시도합니다. 아예 대화할 수 있도록 친구들의 말을 많이 이렇게 들어줘. 성훈이의 방법, 윤혜의 방법 여기 계시지만 그런 방법을 우리가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념을 연결하자.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고 이 오늘 여기에다가 이 많은 과거의 것들을 다 연결해 써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그래서 내적인 연결로 수학 내의 영역 내나 영역간 또 외적인 연결까지 해서 개념의 힘을 만드는 이런 구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사 주도, 교과서 주도, 성인 주도했던 이런 설명식의 방법을 학생의 주도로 다 바꾼 그로써 이 지식의 소유권이 이양되는 그 경험을 이제 학생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학 교과에서 여섯 개의 그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현재 그 검정 교과서는 전형이 반영 안 돼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다 이렇게 교과서 첫 표지서부터 이 역량을 계속 기를 수 있도록 학습 원리를 강조하고 이거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이 일종의 세뇌화를 시킨 거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끈기, 태도, 자신감 이렇게 해서 여섯 개 학습 교과 역량이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현재 교과서인데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다 바꿨어요. 전혀 다른 거죠. 이때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은 내 주변에 있는 기본 도형이 뭔가 뭐 모든 문제는 풀린다가 뭔가 기존에 보면 1차 방정식인데 선생님들이 못 알아들어서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떤 분은 요 의도를 몰랐다가 아이들이
이것이 결국 1차 방정식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 반대로 1차 방정식을 명시적으로 줬더니 애들이 1차 방정식이 뭔지 모르더라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학의 발견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있지만 현재는 중학교 것이 완성돼서 저희가 과거의 방식대로 하면은 일단 시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이제 강원도가 먼저 2019년에 했고요. 그 뒤로 이제 다른 시도교육청은 수학교육 MOU는 아니고 전북교육청이나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은 우리 단체하고 이제 MOU 맺어 있고 수학교육 MOU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청만 했고 이후로는 특별히 맺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수학교육 MOU를 별도로 맺을 수 있다는 점 그러면은 이제 그 교육청과 같이 저기들이 우선 학생 중심 수업 디자인 오프라인 연수를 해야 됩니다. 학생 중심 수업은 아까 경은 선생님 설명하셨지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교사 중심으로 했던 방식을 바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월별로 또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계속 진도에 맞춰서 학년마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창비교육연수원에 원격연수로도 개발되어 있는 15시간짜리 1학점 이 원격연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많이 조직하지만 운영을 대개 다 교사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의 발견은 교사들만 맡겨서 되지 않아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일단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국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학년별로 반드시 이분들은 매주 만나서 수업 준비해야 되고 그 주에 했던 수업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전문성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야만 수학의 발견은 제대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초등학교는 이제 직접 검정 교과서를 좀 개발할 계획이고요. 고등학교 수학 대안 교과서는 작년부터 이미 시작해서 올해 12월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이 초등학교 교과서가 사실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도 이 국검정 교과서가 학생의 생각을 끌어내는 발문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중심 수업을 하기에만 적합하지 학생 중심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내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초등 교과서는 대부분 다 직관적인 사고에 머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 연결이 안 돼요. 딱딱딱 그건 알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연결이 안 된 것이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단체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제 2025년부터 쓰는 그 교육과정 검정에 직접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연결로 초등 교과서도 논리적 연결이 돼야 되고 거기서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 확보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건 3년 후에 나올 겁니다. 고등학교는 벌써 작년부터 했고 지금 실험을 지금 6월 말 현재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학년 2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해서 올 12월이면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각 시도교육청 이 자리도 많이 와 계신데 시도교육청과 고등학교 또 수학 대안 교과서도 보급을 같이 할 수 있고 고등학교 수업도 교사 중심에서 이걸 혁신해서 수학 수업의 다변화 방안을 같이 연구할 수 있다는 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엄청 단축해 주셨네요. 계속 저희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계속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수학 교육이 조금 정상화되고 좀 더 학생 중심으로 아이들이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앞으로도 이번을 기회로 그런 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기념 촬영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와오셔서 다 함께 이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심을 사진 한 장으로 남겨주시는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